시편 책을 펴셨으니까 시편에 전체 몇 장까지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몇 장까지 있죠? 190장까지 있습니다. 원래 시편 1편과 2편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2장 끝에 가서 다 복이 있도다 해가지고 시편 1편과 2편이 같이 있었던 장이고 메시지도 연결되기 때문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할 때 가장 미성숙한 상태에서는 무엇을 할 것 같아요? 가장 미성숙할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할 때 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울면 다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쉬운 일을 보세요. 울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숙해져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성숙한 사람인 경우에는 무엇을 할 것 같아요? 성경은 성숙하면 무엇을 하냐면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내가 어느 만큼 소중히 여기는가 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지표기도 하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가장 빠른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일이 일주일의 끝이 아니고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또 예배를 하루에 가장 우선적인 일로 하고 나오셔야 되고 하루에 첫 시간 예배 드리고 1년에 첫날 신년 예배를 드리고 또 이사를 가면 이사 예배 드리고 이렇게 이 예배를 내 삶에 우선순위로 놨을 때 이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예배 중에 낭송되기 위해서 전체가 쓰여진 그 성경이 시편입니다. 시편 150편은 전부 다 예배 중에 다 이렇게 사용되었던 절들입니다. 얼마 동안에 걸쳐서 이 시편 150편이 만들어졌냐면요, 천년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은 시잖아요. 시인데 천년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천년에 걸쳐서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평생을 살면서 다시 그 마음에 고인 것을 토해낸 것을 다시 또 150개를 선정한 거가 시편 150장이 됩니다. 꿀 있잖아요, 꿀. 벌이 꽃 속에 있는 꿀을 먹고 다시 꿀을 내. 그러면 그것이 핵심이 되고 진액이 되잖아요. 그렇듯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나서 나온 것을 다시 토해낸 것이 시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년에 걸쳐서 150편이 지금 이렇게 시편이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러면 2000년이 걸렸다면 몇 개 만들어질까? 2000년이면은. 그러니까 천년에 150장 만들었다니. 그럼 2000년이면 몇 개 만들 것 같아요? 300. 300장 만들 것 같죠? 근데 기독교 역사 2000년에 우리 찬송가 보자. 대강 한 600개 정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만들었죠.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찬송가나 이 시편이나 다 믿는 자에게서 나온 것으로서 이제 그 중에서 다시 예배에 쓰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 이렇게 많은 것들 중에서 150개를 특별히 이렇게 뽑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쓰기 위해서 뽑아낸 중에서도 1장, 2장은 얼마나 더 심사숙고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1장, 2장은 복 있는 사람이죠? 그 시편 150편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끝납니다. 복 있는 사람하고, 그것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이렇게 끝을 내는 게 시편 전체 내용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시작하는 1편, 2편은 아주 정선돼서 이렇게 뽑혀진 것이에요. 150편의 시 가운데서 말입니다. 그런 만큼 읽기는 쉽지만 굉장히 단단한 음식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그래서 설명을 자세히 들어야지 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고 그 다음에 창조하실 때 맨 처음에 하신 일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계속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하는 모든 것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복이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복이 있어야 사람은 이 땅에서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첫 번째는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되고 어떻게 하는 거가 복 받는 일인가 라는 것을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요 성도의 노래예요. 우리 금요일날마다 우리 찬양 마지막 곡으로 성도의 노래 하잖아요. 이 성도의 노래가 저는 시편 1편이 그냥 시로 보면 이게 성도의 이렇게 노래가 됩니다.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축적된 글이고 그 중에서도 시작이 되는 1, 2편은 매우 축적된 단단한 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배경이 되는 개념을 제가 다섯 가지를 꼭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을 받는가, 하나님이 복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 받는 법을 맨 처음에 가르치고 예배 때마다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기본 다섯 가지 개념을 제가 설명드릴 건데 맨 처음에 이렇게 1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 또 뒤에서도 악인, 죄인, 의인이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의인하고 죄인은 쉽게 합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었는데 의인으로 칭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칭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죄인하고 의인은 알겠어. 우리가 성령 받으면 의인이 되잖아요. 근데 또 악인은 뭐냐고. 그래서 악인이 뭔가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시작이 악인의 꾀에서부터 이게 삐뚤어 나가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악인이 뭔가, 이게 신약에 들어가면 악인이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보니까 천국은 바다에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다가 물고기를 잔뜩 모아놨는데 모아놓고 나서 그 중에서 나쁜 고기를 던져내더라. 그러면서 세상 끝날에도 이러하리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지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물에 걸렸다고요? 성령 받았다니까요. 의인이라고 칭함 받잖아요. 근데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무엇일까? 악인은 풀무불에 던져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회개를 해야 될 사람이 회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악인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악인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이 죄,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 상태요, 상태. 나라고 하는 사람 도대체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세 가지를 적어도 알아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은 우리 마음에 죄의 공장이 있어서 일곱 가지 죄가 날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육신의 심장이 멎을 때까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해방과 시기가 나온다 그랬죠. 내 속에 있는 마음의 죄의 공장에서 계속 그런 죄의 성향이 뿜어나오고 있죠. 또 조상의 죄가 3, 4대에 내려오고 있고요. 또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또 내가 현재도 짓고 있는 죄가 회개되지 않는 한은 계속적으로 내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한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결단코 거기서 해방될 수 없다 주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게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존재로 지금 있단 말입니다. 자, 이게 나라고 하는 존재. 아까
악인이라고 하는 존재, 이런 것들이 다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을 알아야 돼요.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에서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그랬습니다. 악한 자 밑에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역량을 100%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한테 처해 있다.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이 마귀고 너희의 아비가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임금은 마귀인데 우리가 마귀하고 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가까운 게 아니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훨씬 우리한테 맞아요. 맞아. 그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아비가 마귀야. 본성이 마귀라는 것이죠. 바울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에어 있잖아요. 이 에어. 에어를 다 잡고 있는 자가 마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로 사람 안에 자기보다 더 강한 자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내 의지를 넘어서는 힘, 이것이 바로 이렇게 사단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의지를 넘어서는 이 힘이 나한테 있으면서 내 본성을, 내 죄성을 세상과 합작을 해서 부채질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고 세상이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이렇습니다. 이런 상태를 두고 하나님은 어떻게 조처를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상태를 하나님이 아실 텐데 어떻게 조처를 했는가 보면 마태복음 13장 29절에 보면은요, 밭에 가라지가 생겼다고 이렇게 가서 주인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니까 종들이 말하되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 속에 죄가 있고 세상이 악한 자한테 처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었는데 이 상태를 주님이 처리를 안 해주시고 가만두라는 거예요. 끝까지. 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상태를 그냥 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운행 원리가 그렇게 조처를 하셨단 말입니까? 이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성령으로 100% 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내 속에 항상 죄가 있는 거예요. 응. 내 속에 성령과 악령이 항상 같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같이 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부터 뭡니까? 누가 더 세느냐? 성령 충만을 받는 거가 이제 관건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가 이게 내가 더 성령 충만이 되느냐, 다음에 어둠의 세력이 나한테 커지느냐라고 하는 이제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쪽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또 내 의지가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하느냐, 내 안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도 중요하고 중보기도도 필요하고 영적인 전쟁도 필요하고 또 완벽주의를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도 여기에서 다 필요한 것입니다. 안 되게 돼 있다니까 내 속이 난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로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여기 보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나라가 달아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도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면은 행사가 다 형통한다. 형통한다는 의미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과 세상에서 생각하는 형통이 달라요, 여러분. 이게 원어가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그 사람이 제때에 변화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형통은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요셉을 보면 말입니다. 요셉이 아주 오해받고 누명 쓰고 그 고난의 기간 중에 있을 때 성경은 그 기간 동안에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하는 것을 세 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통하였다는 거예요. 요셉이 제대로 그 속사람이 아니면은 그 겉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람으로 착착 준비되고 변화되어 갔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지금 완전히 고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형통이다
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개념들을 이제 여러분 가지고 10편 읽어보는 것입니다. 의인이 있고 죄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 악인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과 나 사람의 상태가 어떻고 세상의 상태가 어떻고 하나님은 이거 두 개를 그냥 어떻게 처리했냐, 그냥 가만두시라. 가만, 두 가지 다 가만두게 하신 가운데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단 말입니다. 형통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분명히 내가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만큼 변화되고 성장하는 게 형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을 보면은 아 목적지가 있구나. 그러니까 형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가 있구나. 분명히 목적지가 있어요. 애굽을 탈출할 때도 가나안을 간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생각들을 마음속에 두시고서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는데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 복 있는 사람인데 이것을 해. 악인의 꾀를 좇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 결과가 그 밑에 이제 4절부터 6절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다. 겨는 이삭하고 똑같이 생겼어, 모양은. 그런데 이렇게 추수할 때 보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속이 비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열매가 있을 것 같은데 실상에 있어서 열매가 없어서. 두 번째는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심판을 이루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망하리로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있으면 열매가 없고 심판을 받게 되고 인생에서 망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는 이게 뭔가가 발전되는 모습이에요. 발전된단 말입니다. 시작이 어디서 되느냐면은 악인의 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꾀, 왜 꾀라고 했을까? 꾀라고 하는 것은 지혜예요. 여러분, 단순한 잔머리를 넘어서는 것인데 꾀라고 하는, 지혜라고 안 쓰고 꾀라고 하는 데는 성경에서 성령에 의하지 않은 모든 생각, 모든 충고, 학문도 여기 들어갑니다. 모든 권면, 또 나 스스로도 내가 결정을 했지만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모든 것을 악인의 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가 하루에도 5만 가지 우리 생각이 들어와요. 이 생각을 해서 분별해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생각을 잘 점검하는 것이 복의 첫 번째예요. 이게 1절인 것입니다. 나에게 들어오는 이 생각을 내가 잘 분별하라니까, 분별. 분별을 해서 하나님 것이 아닌 생각은 다 꾀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다 꾀. 그리고 그들은 악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돼요. 사람은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결과를 낳잖아요. 내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죠. 행동을 하는 것을 죄인의 길에 선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길을 만들,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이 길에 쓰게 돼요. 이것을 해서 넓은 길, 넓은 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대부분이 원하지 않는 길에 서 있어요. 넓은 길에 많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길이 똑같은 거예요. 그 길의 시작은 그의 생각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넓은 길에 있고 끝은 멸망에 이른다라고 마태복음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길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죄인의 길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가 우리의 현주소예요. 대부분이 다 여기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행동을 했습니다. 행동을 하면 그것이 더 지나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자리를 잡아요. 그것이 익숙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세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만한 자리라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오만한 자리 우리 보기에는 노마들로 볼 수 있게 되겠죠. 자리를 잡는 것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시고 뭐라고 하냐면 허사를 경영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했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잘 점검하는 거가 복의 첫 번째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부터 시작하잖아요. 뱀이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당연히 항상 나한테 더 유익이 될 것을 사람은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을 택하는 사람은 없어요.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또 이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라고 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하와도 마찬가지였다니까 저거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니까요. 더 좋아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결정을 해가지고 먹은 것입니다. 근데 뱀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한 그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뱀이 나타났다는 것이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신약에 들어오면은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었더니 그때 마귀가 나타난 게 아니거든요. 생각이에요. 생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들어오는데 나에게 더 좋을 것 같은 이런 생각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안목의 전역과 육식의 전역과 이상의 자랑을 부추기는 쪽으로 나에게 들어옵니다. 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는 사람도 가족도 하나도 없는 이 외롭고 힘든 애굽 생활에서 더구나 요셉은 아직 싱글 아닙니까? 당시에 애굽은요 굉장히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사회였습니다. 다 그렇게 사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얘기했죠. 정말 누나 같은 나하고 좀 은밀하게 관계를 가지면 내가 너한테 또 특혜도 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유혹은요 항상 내 환경에 약점을 끼고 들어와요. 나의 문제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거가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세상에 베네핏을 제공한다니까요. 안목의 전욕, 육신의 전욕, 이생의 자랑을 제공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생각을 했겠지요. 정말 놀랍게 얘기를 하면서 거절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은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여.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함께하는 생각이 딱 정리됨으로써 딱 분별을 해서 밀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생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고 생각을 분별하는 것이 복의 첫 번째다. 이제 두 번째 복은 뭐냐? 두 번째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위에 1절에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되돌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러기 전에 예비할 수 있는 것도 2절입니다. 그래서 오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수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려면 이선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일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핸드폰을 사모하고 주야로 핸드폰을 묵상하지 마시고 요즘은 전부 다 핸드폰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전부 돼버렸다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목자신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내가 이제 주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두 번째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내가 어떻게 복을 받는가? 이 복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영혼육의 복을 다 일으켜내는 일곱 가지가 10편, 1편, 2편에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생각 조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멀리하면 안 돼요. 오직 하면 돼요. 주야로, 낮이나 밤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먹어야 됩니다. 자, 요렇게 두 가지를 하면서 그 다음에 2편, 시편 2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시편 2편에 가서요. 중요한 것은 시편 2편의 키가요. 8절에 있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지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고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는도다. 기도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내게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만큼 이 땅에 기름진 것도 주시고 또 철장으로 사단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술 이러한 신령한 것도 영권도 다 기도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세상이 나와요. 세상. 이 세상이 나오는데 이 세상이 우리를 갖다가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요. 보니까 세상의 군왕이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도 환영받고 세상에 가는 곳마다 웰컴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 없이 싫어하고 일이 틀어지고 이 세상은 우리를 대적해. 여기 대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군원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부은 자를 대적한대. 우리를 대적해. 대적하면서 우리를 또 유혹하잖아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뭐 어떻게 유혹해요?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려. 말씀대로 내 굳이 살아야지 돼. 네 맘대로 살아. 내 뜻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자유하게 살아. 이것이 것이.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내미는 손인 것입니다. 결박을 끊어버리라. 맨 것을 끊어버려라.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유혹을 하면서 세상이 대적하면서 세상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말씀을 받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는 길을 우리가 쫓아가지 않을 수 있는 것. 세상을 이기는 것. 여러분, 세상을 이겨야지 복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자, 복은 그래서 네 번째는 세상을 쫓아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복된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여기 이제 시편에 2장에 가면은 갑자기 7절에 가면 똑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영을 전하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영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돼. 영적인 감각력이 있어야 되고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도 영이시고 내 속에 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100년, 120년 정도가 지나면 우리는 다 영만 남게 되고 이 영이 영원히 살게 되고 이 땅의 기간은 이 영을 준비하는 기간이고 영을 아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 영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영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무엇이냐. 12절에 가서 보니까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입맞추는 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하고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내용이에요. 경외한다. 경외라는 게 뭔가가 여기 나와 있죠. 경외는 세 가지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계속 배우는데 경외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떨어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떨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무렇지도 않고 농담같이 오면 안 돼요.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남은 자의 통증은 또
자예요. 떠러. 하나님 앞에 떠는 자. 말씀에 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떠는 거. 떠러 섬겨 하나님을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이것이 경외예요. 경외.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경외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외하는 것이 뭐냐면 아들에게 입맞추는 거예요. 입맞추는 게 그럼 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약의 배경에서요. 입맞춤은 공식적인 입맞춤은 두 번의 어떤 특별한 행사 때 입을 맞춘다고 합니다. 어떤 때 입을 맞추냐? 결혼식 때 입을 맞춘대요. 그래서 이게 서양의 결혼식이 기독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입을 맞추는 것을 공식 석상에서 합니다. 그런 것처럼 아가서 1장 1절도 그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술람미와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할 때. 그래서 입은 결혼식 때 맞추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입 맞추는 것은요. 왕의 대관식 때 입을 맞춘다고 합니다. 다윗에게는 19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19명의 아들 가운데서 다윗의 후계자가 누구였죠? 솔로몬이었죠. 다윗이 이제 솔로몬을 정했습니다. 이제 본인이 이제 유언을 하게 될 때가 되고 이제 죽음이 가까웠을 때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나서 이제 다윗 왕이 그랬겠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제 내가 내 모든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라 하면서 했을 때 솔로몬에게 많은 사람인데서 입을 맞추는 거래요. 19명의 왕자들 가운데. 그러면 그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후계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왕으로서의 후계자를 왕위에 전승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나머지 18명의 아들들은 왕으로 후계자가 된 솔로몬의 손에다가 가서 입을 맞춰야지 된대요. 근제부터는 당신한테 순종한다는 의미겠지요. 여기 보니까 만일에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길에 서망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18명의 아들이 솔로몬의 손에 입을 맞춰야 되는데 어떤 아들이 입을 안 맞췄다 그러면 집에 돌아가기 전에 죽을 수가 있대요. 여러분 반역이니까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결혼식 때 입을 맞추고 왕의 대관식에 입을 맞추는데 여기서 입 맞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가 이제 영을 알았습니다.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이 되었다가 영에 속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것처럼 육체를 찢는 휘장을 찢는 지성소를 들어가는 신앙까지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입 맞추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바로 주님과 결혼하는 것 하나 되는 데까지 가는 것 이것이 또한 왕권을 물려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진짜 의미에서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뭡니까?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는 일심동체 똑같다라는 의미고 아들도 아버지와 아들하면 똑같다 카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피 복사 그러니까 신부가 되었다 또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아들이 되었다 딸이라도 상관없어요.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누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의 신부 또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가 된 것 요것이 바로 가장 복받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예수가 복인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다 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또 12절에 보면은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는데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급하다는 것입니다. 급하다 세월이 아끼라는 것이죠. 세월이 이 얼마 없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대부분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길에서 망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다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지 못한 것 이 복을 붙잡지를 못함으로 인하여서 바로 광야에서 죽은 것을 길에서 망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먹는
결안이 있지 않습니까? 닭이 요 결안을 낳대. 우리 에그프라이 만들어주려고 알을 낳는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알을 낳아요? 병아리 만들라고 낳아요. 병아리 만들라고. 그 알을 낳잖아요. 그 알이 수정이 됐다라고 칩시다, 여러분. 수정이 됐다. 이게 우리가 성령 받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수정이 된 알을 어미닭이 일정 기간 동안 품어야 돼요. 그 품는 것을 성공을 해서 거기서 뭐가 나와야 돼요? 병아리가 나와야 되잖아. 어미닭하고 똑같은 닭 새끼 병아리가 나와야 끝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다 닭의 입장에서 보면 쓸모없기는 배양가지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예수까지 가는 데까지 가야 거기가 목적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1장, 2장 복 있는 사람 뒤에 가서는 복이 있어요. 이제 다 복이 있는 이렇게 복을 만드는 일곱 가지를 보면 뭐가 복이 있는가, 내가 뭐를 어떻게 해야 정말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다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수준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가가 바로 가나안이잖아요. 맨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자, 결론입니다. 맨 첫 번째는 생각을 잘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어떤 주얼리를 꼭 준다 그랬죠? 목걸이, 목걸이.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신부의 목이 다윗의 1천 이 군비를 저장해놓은 망대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적 전쟁을 가장 잘 해야 되는 게 목, 목에다가 목걸이를 주는 거예요. 이게 목걸이가 목을 상징하거든요. 목은 뭐예요? 생각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생각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복되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좋아하고 그 어쨌든 그 말씀을 내가 먹을 수 있는 어떤 찬스에 있는 것, 자리에 있는 것, 이거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거예요. 자, 말씀을 알고 기도를 하면 그 다음에 뭐를 얻는다고 그랬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이 다 올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나는 앞에 잘못해서 죄인의 길에 쓰게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고 아,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교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정을 다른 말로 하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과 기도가 찼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찼을 때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다. 처음에는 구별해서 살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오히려 세상을 끌어갈 수 있는 이기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데까지 가는 사람이 복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또 세상을,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영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을 압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제 이것이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외에 이르고 바로 예수님 앞에 입 맞추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입 맞추는 것은 예수라 그랬어요. 예수가 복이에요. 두말할 것 없이 예수의 분량만큼이 내게 복의 근원이고 예수가 되는 것이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구에 그리고 인류의 역사에 예수 씨를 뿌려서 예수를 거두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으라고 하는가 라고 하는 거 일곱 가지 생각하시면서 마음에 잘 박힌 곳으로 박히도록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